네, 수영복 만들고 나서 이렇게 원단이 조금 남았는데요. 그러면 집에 있는 이런 모자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모자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패턴을 요 아이를 이용해서 뜨시는데요.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좌우로 이렇게 반달형으로 디자인이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투상,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이 들어가는 요 패턴 해서 두 장의 패턴을 떠서 집에 또 이런 고무줄이 있으시면 안쪽에 고무줄만 덧박으셔서 간단하게 수영모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기존에 가지고 계신 수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을 뜨시는데요. 이렇게 정확하게 형태가 잡히진 않기 때문에 대충의 형태만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나중에 패턴을 오릴 때, 자를 때 좀 깔끔하게 선을 정리를 하셔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모자뿐만 아니고 다른 자기가 갖고 있는 옷들도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수모의 패턴을 떠봤는데요. 그 수모의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아이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. 요 아이가 이렇게 귀 쪽으로 양쪽 머리, 옆쪽 머리에 붙는 아이고요. 요 아이가 이마에서부터 정수리 지나서 이제 뒤통수까지 가는 아이인데요. 여기 뾰족한 부분에 여기 뾰족한 아이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봉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요 아이는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고요. 요 아이는 골선으로 한 장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양쪽 두 장을 겹쳐 놓고 재단을 하시는데요. 시접은 전체적으로 1cm씩만 두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요 위에 시접은 아까 정수리를 지나는 고아이하고 봉제가 될 거고요. 요 아래쪽 시접은 고무줄하고 봉제가 될 거예요. 네,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. 이제 왼쪽, 오른쪽, 그리고 가운데 머리 해서 세 장이 재단이 됐고요. 우리는 핑크와 체크로 이렇게 재색을 해봤어요. 이렇게 보시면 곡선 부분에서 약간 뭉뚝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요. 뭉뚝한 부분이 여기 굵은 쪽, 그러니까 뒤통수 쪽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뭉뚝한 아이, 곡선 부분과 봉제가 되는데요.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곡선을 돌리시면서 쭉 봉제를 하시고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이렇게 수모 봉제가 끝났고요. 안쪽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. 이제 고무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. 고무줄은 거의 수모와 거의 같도록 큰 차이 없이 해주시면 되세요. 보통 우리 허리 고무줄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허리 사이즈에 뭐 70%, 80% 정도로 줄여서 하는데요. 수모는 이 자체가 탄력이기 때문에 고무줄 거의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. 일단 고무를 달기 전에 먼저 이 자체의 시접을 1cm만 꺾어서 먼저 동그랗게 봉제를 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고무줄을 안쪽에 덧박아서 마무리를 할게요. 네, 이렇게 수모의 밑단 봉제가 끝났고요. 이제 고무줄 연결해 줄 건데요. 연결하기 전에 먼저 고무줄끼리 끝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봉제를 하셔서 모자의 수모와 모자의 아랫부분과 같이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제 모자의 안쪽 아랫부분에 고무를 놓으시고요. 이제 원통형으로 동그랗게 박아주시는데요. 끝쪽에서 한 번, 그리고 위쪽에서 한 번, 그러니까 1mm 정도, 1에서 2mm 정도만 살짝 봉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고무줄 봉제까지 끝났고요. 이렇게 수모 완성입니다.